홍콩 HDS 기초 파생 결합 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 가입자 1,500명이 오늘 서울 NH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3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의 차등적 자율 배상안에 항의하며 원금 손실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십 명이 농협은행에 차례로 들어가서 항의성 예금 인출, 뱅크런을 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원들과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에서 40%로 하되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